오늘은 저와 함께 체어를 이용해서 필라테스를 해보도록 할게요. 핸들 짚어주실 거고요. 두 번째 발가락 정면으로 발은 내 시트의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게 세워주고요. 그대로 다시 왼다리 뒤로 보내셔서 좋습니다. 까치발 들어 올렸어요.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요. 우리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다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른 다리는 고정시키고 왼 다리 무릎을 접었다가 필 거예요. 그래서 버티는 오른쪽은 허벅지 전체적으로 힘 들어가고요. 왼 다리는 까치발을 유지하면서 무릎을 접었다가 힘있게 펴내는 동작 준비 한번 해볼게요. 가슴 열어내시고 왼발 뒤로 보내고 준비. 상체 천천히 앞으로 기울이고 오른쪽 무릎 접었어요. 무릎이 발등 바로 위에 쌓여져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. 그대로 마시면서 왼무릎 접었다가 다시 왼무릎 펴줍니다. 접고 둘 셋 넷 이때도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는지 계속 확인해주세요. 여섯 일곱 여덟 뻗고 아홉 열 뻗기 그대로 양손 지니안 만들어서 열 번 더 반복해볼게요. 하나 이때 내 몸이 위아래로 키가 커졌다 작아졌다 움직이지 않게 최대한 고정시켜서 동작해주세요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손 핸들 짚고 천천히 올라갈게요. 반대발 준비해 보실 거예요. 두 번째 발가락 정면으로 오른다리 까치발 시선 정면 마시면서 내려갈게요. 그대로 천천히 무릎 접어서 페달 끌어왔다가 내쉬면서 후 밀기 다시 접고 둘, 셋, 넷. 계속 손보다는 내 발바닥 전체적으로 체중 나눠서 실어주신 다음 버티는 다리에서 힘 느끼려고 해주세요. 두 개 더. 마지막. 계속 허리 말리지 않게 유지해주면서 지니야. 접었다가 둘. 체중으로 내 몸을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지 않게 계속 버티는 다리에서 체중심 맞춰주셔야 돼요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양손으로 핸들 짚고요. 천천히 올라갑니다. 그대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려가 주실 거고요. 뒤돌아서 서주실 거고요. 양손 넓게 시트 잡아볼게요. 두 번째 발가락 정면 그대로 손 앞으로 쓸어내리면서 가슴바닥으로 꾹 누르기. 그대로 일어날 때는 등을 둥글게 말아서 올라갔다가 다시 앞으로 나란히 짚어서 우리 엉덩이 만들었고요. 겨드랑이 쭉 늘려주시고 그대로 골반부터 말아서 올라갈게요. 마지막에 시선 정면 바라볼게요.